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. 내일도 모레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겠지. 같은 아침, 다른 하루. 그들은 총을 들고 뛰었다. 두 다리 펴고 쉬는 것 따위가 꿈이었을 그들. 지금 나의 하루에 잊고 지낸 우리의 영웅들. 고맙습니다. 철규야, 형아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? 형아, 그런데 어디가? 형아는 항상 철규 옆에 있을 거야. 형님, 저 철규예요. 다 형님 같은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. 1950년 9월 15일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. 영덕에서는 학도병 772명이 숨고한 희생,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. 그들이 지켜낸 평화, 그들이 우리의 영웅입니다.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. 당신을 잊겠습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. 내 이름을 잃는 것도, 내가 당신을 부르는 것도, 그리고 내가 이 국기를 태극기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당연함을 지키기 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쳤기에 가능한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. 쓰러져간 많은 이름들로 지켜낸 이름입니다. 내 마음속 주인공이었던 수많은 영웅들, 여기 또 다른 영웅들이 있습니다.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였던,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또 다른 영웅들이 있습니다. 지금 당신의 영웅은 누구십니까?
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. 자. 고맙습니다. 몸 상해. 펴봤자 한숨만 더 늘어. 그래서 고민이 뭔데? 현충원은 대한민국의 뜨거운 선물이다. 나의 무덤엔 묘비가 쓸데없다. 고향에 묻히어 한줌 흙대면 그뿐. 이름 없는 꽃이나 한 그루 심어다오. 나는 썩어 거름이 되리니 고향의 몸에 한 송이 더 많은 꽃이 필이라. 이름 없는 꽃은 있어도 이름 없는 이는 없습니다.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호연입니다. 키, 어깨, 체형에 맞게끔 추천을 해드려요. 김호연입니다. 맛있게 먹었다고 갈 때? 제 이름은 김호연이라는 이름이고요. 국제교류 활동 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보니까 꼬마야, 여기부터는 안전할 거야. 혼자 갈 수 있지? 네. 그래, 착하다. 다음에 꼭 만나자.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안 똑같은데? 그 아메리카노지 아메리칸지 파파파! 캡틴 아메리카노 그딴 거 없어서 후드러 팬다고 그냥. 그럼 캡틴 아메리카노 사기든 거. 야, 잡지 마! 우리 신랑님이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알아? 이경식 씨, 당신을 사랑해요. 19살에 만나가지고 6.25 사변, 1.45 때 지리산 토벌작전 다 쫓아다니고 고생을 다 같이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. 이렇게 좋은 세월에 못 살고 먼저 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픕니다. 안녕, 사랑해요. 저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신 영웅이야.